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구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 땅의 운명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2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4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13일부터 17일까지 1, 2차로 나뉘어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차 유년부는 13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김진실, 김민정 전도사회 35명 참석합니다. 2차 초등부는 15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박승태 교육전도사회 15명 참석합니다. 1, 2차 모두 당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45차 사랑부 랩넌트 대회가 237 나라 사랑부 랩넌트의 망대를 주제로 21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3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유년부 겨울성경학교가 2월 17일 토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창조과학세미나가 성경적 창조의 증거를 주제로 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렘넌트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3일부터 17일 2024 세계 어린이 수련회, 17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체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직분자 세미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유연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여는 시작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권찰회가 2월 19일 월요일 본당에서 개강합니다. RTS 학위 수여 시기 2월 21일 수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홍아람 추성교 전도사가 연구원 과정을 졸업합니다. 2024년 영원의 응답을 함께 누릴 하나교회 사무관사를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2월 16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혜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입구 주차복 및 개교 기념탑 앞 인도블럭의 주차를 금지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3구역 손정화 집사 모친 석희영 집사 시모, 3대교구 송현 4구역 김세년 안수 집사 모친 신현희 권사 시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